왕중양 조사가 누군지 아세요? 영웅문 좋아하신 분들은 영웅문 일부의 주인공이 그 곽정이죠. 그 스승이 구척이죠. 구척이가 왕중양 선생 제자죠. 왕중양 선생이 전진교를 열어요. 전진교. 전진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정기신 전체를 참되게 하자는 거예요. 전진. 참된 걸 온전하게 하자. 그래서 정기신 합일, 유불선 합일이에요. 이분은 전진교 교주인데, 왕중양 선생은 유교의 효경, 도교의 도덕경, 불교의 반야신경을 필수 교재로 채택해서 필수로 공부해야 돼요. 도교 신선이 되려고 해도. 그러니까 효를 알아야 되고, 공을 알아야 되고, 단학법을 알아야죠. 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선이 된다 하고 그렇게 교재를 선정해서 지도했습니다. 그 밑에 전진 칠자라고 유명한 칠대 도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구척이 선생이 이제 유명하죠. 예. 몽골에도 불려가서 아주 그 국사 대접 받으시고 한그 영웅문에 보면 주인공 스승이죠. 구척이. 그분이 이제 또 각자 또 파가 또 나네요. 그분파를 용문파라고 합니다. 전진교 아래에서 또 용문파가 나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면 용문파 뭐 장문인이네 누구네 막 이렇게 말 나오는 거는 다 이제 이 왕중양 선생 가르침을 받는 계통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전한 비법입니다. 단학의 요결. 이 글은 금단의 지고한 보배이니 금단을 닦는 아주 요결을 다 써놨으니까 그 사람됨이 아니거든. 이 인성이 안돼 있거든 전하지 말라. 자, 여러분 빨리 나가실 분들은 나가. 스스로 판단해서. 군대 시절 제가 교관할 때딱 선글라스 끼거든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써요. 왜? 좀더 겁을 주려고. 제가 어딜 보는지 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번씩 방금 눈동자 굴렸다 튀어나와 그러면 꽤 여럿이 튀어나옵니다. 사실 전 몰라요. 안 봤기 때문에. 딱 나오면 여기서 안 멈춰요. 제가. 나다 싶으면 나와. 그러면 또 여러 터 나와요. 망설이던 사람 터 나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못된 교육법이죠. 정신력을 키워주겠다는 명분하에 좀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깨워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그 사람이 아니면 나가시죠.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계시잖아요. 나갈까 말까. 나다 싶으면 나가세요 하면 확 나가실까 봐. 네. 저희는 다행입니다. 예전에는요, 인성 교육법이 없으니까 인성 아니면 안 줘야 돼요. 저희는 인성을 가르쳐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벌써 다르죠? 통이 크죠? 양심 분석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사람됨이 안 되면요, 참 힘들어요, 지도하기가. 인성이 안 갖춰졌으면 단학을 지도해 줬을 때 에너지가 강해졌을 때 그걸 감당을 못 해요. 그분의 양심 지능이 이걸 감당할 정도로 개발돼 있어야 되는데 양심은 개발돼 있지 않고 에너지만 개발되잖아요. 본인이 감당을 못 해요, 그 에너지를. 그래서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인부전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비인부전.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그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교가요, 도교, 뭐 견성도, 도교도 다 그래요. 지금 다그 명맥이 끊어진 이유가요, 그 사람을 골라주려다 보니까 못 줘요. 그러니까 인성을 개발해서 주면 되는데, 인성 개발법은 강조 안 하고, 요 비법을 전해줄 때 인성이 된 사람만 찾아서 주려고 하니까, 인성이 된 사람이 시대에 몇이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정부 비판하면서도, 또 정부 지지하는 겁니다. 왜? 아, 또 없어요. 대안 그 대체할 사람 있나요? 예, 그러니까 딱 중생 세계에서 서로 고만하게 노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전해줄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줄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요거 받을 어떤 인성을 갖춘 사람 그 사람한테만 줘라 이거. 그러니까 권력 있다고 주지 말고 돈 있다고 주지 말고 그 사람한테만 줘라. 경고문이 다 지금 달려 있는. 요즘 같으면 여기 뭐 경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죠. 상근기에 큰 그릇 큰 덕에 인재가 이 글을 읽는다면 넌 신선될 수 있다. 너가 이미 인성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말이 안 되죠.
인성 키우는 법을 얘기해 줘야지. 너가 큰 인성이 됐다면 뭐 신선 안 돼도 이미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겠죠. 어떤 그런 사람이나 될 수 있다. 요 말이 의미하는 건 그겁니다. 덕을 갖추지 않고 신선될 생각하지 마라. 천심을 주로 삼고, 천심은요 단전을 말해요. 이렇게 막 용어를 아무거나 막 갖다 써버려요. 천심이란 것도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보세요. 암호죠. 원래 한문으로는 천심을 주로 삼고 원신을 용으로 삼아라. 뭔 소리? 뭔 소리예요 이게? 이거 여러분 이 전체 글이 다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풀어놔야 지금 여러분 이해가 돼요. 천심을 주로 삼으라는 건 하단전짜리, 자, 요 단전짜리, 단전짜리가 여기 하늘의 중심이라는 걸 갖다 그냥 쓴 거예요. 중심이라는 뜻만. 천심, 여기다 집중해라. 근데 뭘로 집중해요? 원신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원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단전에다가 원신이 집중하라는 게, 여기를 주로 삼고 원신을 용으로 삼아라는 건요, 여기를 알아차려란 뜻이에요. 정말 별 얘기 아니다. 단전을 알아차려라. 이거를 천심을 주로 하고 원신을 용으로 하라. 그러면 벌써 여기서 이제 몇 명 나가죠. 이거 일단 내가 들을 강의는 아니구나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자꾸 배우겠다는 사람을 돌려보내려고만 해. 지금 교사의 말이 다, 자, 집에 가고 싶지. 집에 가고 싶지 해서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 남은 친구 가르치겠다는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누구나 알아듣게 해놓은 건 아니에요. 암호처럼 해놨죠. 자, 원신을 용으로 하라는 거는 단전짜리를 자꾸 원신, 정신을 써서 알아차려라. 삼보로서 기틀을 삼는다. 정기신이 제일 핵심이 된다. 바깥 삼보가 세지 않으면 안의 삼보는 스스로 합해진다. 진짜 암호 같은 말들이죠. 바깥의 세 보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 보세요. 선천정기신이 여러분 진정한 선천의 삼보면 후천의 삼보가 또 여러분 에고의 작용도 다 보물이에요. 에고의 정신작용, 여러분 호흡과 음식에서 얻은 에너지, 여러분 몸의 정액, 이게 다 후천 보물만 잘 함부로 안 쓰면, 자, 정신 함부로 안 쓰고 호흡 조절해서 깊게 숨쉬고 몸뚱이 정력 함부로 낭비 안 하면 선천정기신이 알아서 연그러진다. 요 말을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후천적인 삼보로 보통 눈기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눈으로는 신이 나가고 귀로는 정이 나가고 입으로는 기가 나간다고. 즉 정기신이 새는 곳이라 눈기 입을 막으면 정기신이 안에서 충만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써요. 그래서 눈기 입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무튼 말하고자 한 핵심은 후천 정기신입니다. 후천 정기신을 함부로 안 쓰면 선천 정기신은 알아서 충만해진다. 저같이 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 기가 나가요. 그래서 오늘 떠들고 이제 제가 버거킹 좀 가면 지쳐 있는데 거기서 한 판 더 또 떠들고 집에 가면 이제 기가 확 나가는 기분이 들죠. 다시 이제 또 다시 채워야 돼서 이 말을 많이 하면 기가 나가고 소리를 많이 들으면 정력이 약해지고 신장이 상한다고 보는 거죠. 눈을 뭐 많이 보고 있으면 정신이 신이 쇠한다. 사실 뇌에 스트레스가 되죠. 요즘 우리 스마트폰 때문에 큰일 났어요. 화장실도 뭐 잠잘 때도 계속 신을 괴롭히 사실은 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짓 하면 정기신이 충나요. 정기신이 충난다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수련을 해서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 음부경에 보면 삼반주의하면 세 가지를 안으로 돌이키고 밤낮으로 그렇게 돌이키고 있으면 용사 만배다.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배가 커진다 하는 게 이 삼반이 이겁니다. 눈 감고 눈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하고 세계를 돌이켜서 그럼 세계를 돌이키면 뭐가 되겠어요?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한다는 거는 몰라 상태입니다. 그대로 밤낮으로 그 상태 있으면 용사 만배다. 군사를 부리는 힘이 만배가 커진다. 너도 제갈량처럼 될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원래 이 음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 같은 얘기예요. 후천 정기신을 잘 보호하면 선천 정기신을 배양할 수 있다. 자, 선천 정기신을 우리가 보세요. 선천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왕양 선생도 얘기했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도 안 받는 존재들이죠. 후천 세계에서 찾을 수 없어요. 선천 정기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어디서 시작해요? 후천에서요.
자, 호천에서 시작해 볼게요. 에고의 그 아르마리 마음을 하나에 몰입해 주고, 기운은 호흡을 조절하고, 좋은 거 먹고 호흡 조절하고, 몸에 정력 낭비 안 하고 있으면 선천정기신이 충만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선천은 후천을 통해서만 닦을 수 있다. 선천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참나, 불교에서 견성을 하고 싶어도, 불교에서는 참나 그러면 정기신 중에 원신에 주로 해당되지만, 원신 하나를 찾으려고 해도 우리가 정신을 화두에 몰입하건 염불에 몰입하건 뭔가에 몰입해야 찾아지지, 그냥은 안 찾아지죠. 그런데 결국은 선천적인 걸 찾으려면 후천적인 마음씀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천인이 감통하면 선천의 기운이 자연히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신을 닦아가다 보면요, 감통이 일어나서 선천 기운을 회복한다. 자, 보세요. 선천 기운은요, 이걸 말합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원기가 여러분 하단전에 있는데 지금 모르고 사시잖아요. 견성하면 원신 찾으면 그렇게 좋듯이 원기를 찾으면 단학에서는요, 혼자 막 이거야 하고 혼자 막 오도성 읊고 하셔도 될 정도로 아랫배에서 원기를 찾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후천적 기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기만 우리 몸에 있는 줄 알았더니 시공을 초월한 에너지가 우리 아랫배에 숨겨져 있었다. 요거 알아내는 게 단학에서는 아주 관건이에요.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선천 기운이 돌아온다는 건 회복된다, 알아진다. 그런데 사람의 한 몸과, 이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의 한 몸뚱이 안과 밖, 사방과 이 아래, 우리 몸뚱이 전체가 사실은 모두 후천의 음양에 속해 있다. 후천 기운일 뿐이다. 뜨겁고 차갑고 다 후천 음양일 뿐이다. 오로지 선천의 한 점, 지극한 양의 기운. 요게 신간동기라고, 신장 사이에 약동하는 에너지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선천기가 이거 찾아내야 된다. 요게 오로지 이 선천의 한 점, 지극한 양기. 양기니가 금기라고 하는 거예요. 금기운이고, 요 금기운이 아득하고 헤아릴 수 없는 저 안에 현빈일규라고, 현빈 하단전에 숨겨져 있다. 하단전에 그 한 구멍 안에 숨겨져 있다. 한 군역 안에 이게 있다. 요거 찾아내야 된다. 자, 이게 불교에서 견성해야 된다, 이것처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단전에 있는 참나 찾아내라, 하단전에 있는 에너지 찾아내라. 정기신 중에서 지금 중요한 공부들이죠. 지극히 허령하니, 지극히 텅 비어 신령하니 구하여 보기가 어렵다. 형이상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형이하에서 우리가 곧장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죠. 비록 바깥에서 왔다 하나 우리가 호흡을 잘 조절해서 찾아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으로 말미암아 있는, 원래 너가 갖고 있는 거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찾아내지만 사실은 선천적으로 원래 있는 거다.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립되세요? 어려우시죠? 이게 쉽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어려운 게 맞고. 자, 한 페이지도 안 읽었는데 벌써 기분 이러면 참 힘들죠. 어렵죠, 이게. 단학. 그래서 단학 경전을 제가 강의할 때 그것도 이렇게 주말에 되게 기분 막 좋은 기분으로 오신 분들한테 내가 이런 걸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어젯밤까지 고민했어요. 내가 괜한 짓을 했나 해서. 근데 아무튼 좀 이해만, 전반적인 단학의 흐름만 아셔도 좋고, 여러분이 어떻게 단학을 닦아야겠다, 요 관점만 잡으셔도 성공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모르셔도 돼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또 단계별로 나가시면서 또 참고하시면 되죠. 근데 이 자료는 하나 올려놓으면 좋잖아요.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후천이 없다면, 후천적인 정기신의 작용이 없다면 선천을, 즉 선천 정기신을 무슨 수로 불러내겠는가? 형이상학은요, 형이하학을 통해서 닦는 겁니다. 형이상을, 형체도 없는 걸 어떻게 바로 닦아요? 형체 있는 걸 닦아서 형이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원래 하나니까요. 원래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후천이 선천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변화하고 통달할 수 있겠는가? 또 반대로요, 선천이 없다면 후천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변화하고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겠습니까? 서로 하나다. 이것은 바로 무에서 유가 생긴 것이며, 형이사학적인 거, 없는 거, 텅 빈 공에서 색이 나오고, 불교식으로 보세요. 공에서 색이 나오고 색 속에 공이 있는 것이다. 색이 있다는 건 그 뿌리에 공이 있다는 얘기고, 공이 있으면 공으로부터 또 색이 나오고, 이렇게 돌고 도는,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이 작용을 알아야 된다.
문은 유로 인하여 흘러서 상을 이루고, 문은 형이 상의 그 텅 빈 선천 전기신은 형이 하의 전기신을 통해서 뭔가 꼴을 만들고, 형이 하의 그 유는 있음은 무, 형이 상의 그 텅 빈 선천의 전기신으로 인하여 감응하여 신령과 통한다. 형이 상이 없으면 형이 하는 신통을 못 부린다. 이상하게 글로 보면 전혀 안 하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꼭 아는 알 것 같죠? 예,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선후천의 두 가지 기운은 계곡이 소리에 응하는 것처럼 계곡에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 울리듯이 서로 하나를 울린다. 신선의 묘용은 신선의 자 이제 신선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신선의 신묘한 작용은 단지 선천의 진양의 기운을 채취하여 자 이거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왠지 알 것 같죠? 단학이란 이제 자 여러분 어디 가서 여기 강의 듣고 가시면 아 단학은 별거 아니야. 신선되는 건 별거 아니고 선천의 진양의 선천의 진화 이게 진양이라고 되겠죠. 진양의 원기를 채취해서 이걸 가지고 금단의 재료로 삼고 요건 재료가 돼요. 요걸 재료로 금단의 재료로 삼고 금단의 어미로 삼는다는 게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자신의 양기를 정화하여 여기서 불을 계속 일으켜서 순양의 채 9년공안이라고 하듯이 9년간 다 수행해야 공덕이 완성된다 이런 말들이 도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9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게 실제 9년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더 걸려요. 그런데 9라는 말을 쓰는 건 순양의 청정 에너지체를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때 없는 청정 에너지체. 그것도 이제 청정도 상대적이에요. 완벽한 청정이라는 건요. 불교로 치면 불교랑 다 연결됐어요. 이런 주장은 이미 불교 이론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 대승불교의 불지가 되려면은 굳이 십지 지나서 되죠. 마찬가지 이론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불교에 이미 불교 이론하고 다 접목시켜 놓은 거예요. 불지까지 가야 진짜 청정해지겠지만 칠지 팔지만 넘어도 성자라고 하죠. 불교에서 성인이죠. 번뇌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칠지 팔지만이라도 그 청정하게 해놓으면 즉 그러니까 9년 정도 돌을 닦아라는 얘기는 한 9지 정도까지 청정하게 해놓으면 꽤 청정하다 이거죠. 완벽한 청정은 십지 넘어서 불지 가야 되듯이 불교에서 여기도 완벽한 청정은 무국 그 자체가 되라고 하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개체성을 완전히 비우고 불교 이론처럼 공이 되라고 합니다. 이 도교 이론도. 도교 이론에 애초에 이런 게 없었는데 뒤에 붙은 거는요. 불교의 영향이에요. 우리도 대승기신론이나 유식학처럼 공이 되고 끝내자 하는 주장들이 나와서 제가 볼 때는 감이 된 거예요. 자. 원래 그 도교에 그런 주장이 있었던 건 아닌데 불교에 상응해서 맞춰져요. 그래서 불교에서 28천을 얘기하니까 도교는 28천 이름 그대로 쓰면서 우리는 몇 개 더 있다고 더 보태서 36천을 얘기해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표절이죠. 표절 사실은. 그냥 이름이라도 좀 바꾸지 이름도 그대로 쓰면서 위에다 더 붙여서 마지막에 대라천까지 더 붙여서 36천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옆 가게에서는 거기 뭐죠? 올빼미 팔고 있으면 과자를 이쪽은 부엉이를 뿔을 좀 달아서 부엉이를 파는 게 그래서 그래도 뿔 좀 달린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건 별 의미를 안 둡니다. 이거는 도교라는 종교 자체가 원래 그 노장 사상으로 신선 사상으로 내려오던 것들이 불교가 들어오는 거 보고 불교식으로 조직화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러면 그런 표절 종교 같은데 도교를 하느냐? 도교에도 정수가 있어요. 종교는 조금 그 불교를 표절해서 만들어 정비가 됐지만 도교 안에 컨텐츠가 있다고요. 자체의 컨텐츠. 요거는 우리가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정수가 이 단학요결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런 거 다 불구하고 강조 드리는 겁니다.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 아시고요. 자, 이것만 하나 구분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기운하고 금단하고 묘한 차이가 있는데 금기랑 금단이라고 하면 좀 달라져요. 금단은요, 일단 보세요. 단이라는 말이 붙으려면요. 단은 해와 일, 월의 합성의 뜻을 갖습니다. 단학에서는. 음양의 합일체예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말 쓰려면 기만 가지고는 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단의 한 요소예요, 사실은.
원만한 원래 의미의 단이라는 건요, 정기신 합일체예요. 음양 합일체. 이해되시죠? 그 아까 이스라엘 국기 그린 거 요거 이게 단이에요. 음양이 만나야 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단이라고 할 때는요, 왜 여기서 금단을 얘기하냐면, 사실 여기서도 금단은 금단인데 에너지가 있죠. 여기 에너지는 정기가 다 에너지죠. 정신이 내려가서 여기 집중해 줬죠. 그러면 보세요, 정신이 가서 집중해 줘서 정기신이 여기서 만나요. 그런데 신은 원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단이, 우리가 금단을 왜 여기서 얘기하냐면 정기가 뒤로 올라와서 정기가 신을 도와서 합일되는 곳이 어디죠? 여기요. 여기서 금단을 얘기하는 건 참나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참나에 정기가 가서 도와줄 때 제대로 여기 이 금단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단의 재료가 되는 측면이 강하고 여기에서 단이 완성되는 측면이 강해요. 상단에서. 그래서 현주가 여기 있는 게 현주로, 이 그 단을 현준이 살인이 불러요. 도교에서. 영어비결도 보시면 현주라고 나옵니다. 현주 이런 설명 영어비결에 제가 다 해놨어요. 제가 이거 다 해보고 드린 말씀입니다. 안 해보고 막 대충 지르면 그건 그 벌받죠. 예. 그래서 실제 해보니까 이게 하나인데, 사실 하나인데 여긴 에너지 위주고 여긴 정신 위주니까 금단이라고 할 때는 정신의 에너지가 도움을 줄 때 제대로 된 금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얘기할 때는 상단전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런데 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여기서 단을 캐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다 집중 안 하고 아예 여기다 집중하자. 머리에 불나요. 그러면 상기병 걸려. 상기병. 여기에다 집중해서 올라오는 기운, 이 기운을 가지고 정신을 단련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다 기운을 보내는 게 아니고. 요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가의 화두 중에 이거 아는 분들이 이런 말을, 선불교의 화두 중에도 이런 화두는요, 단학하신 분이에요. 북극성을 바라보려고 남쪽을 바라본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요건 아시는 분들이에요. 남쪽에다 집중을 하면 정기가 제대로 가가지고 북극성을 때려줘요. 그럼 제대로 견성을 해요. 이건 정기까지 충만한 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양기를 점화하여 순양의 에너지체, 순양의 에너지체라고 생각하시는데 에너지체, 청정 에너지체를 만든다. 순양이라는 건 음기, 때가 한 점도 없는 청정한 에너지체. 이러면 완벽한 청정은 언제요? 불지에 해당되는, 자, 부처님에 해당되는 이 용어 하나 알고 가죠. 부처님에 해당되는 이 용어는요, 대라 천선이라는 게, 그냥 천선이 아니고 북극성이나 이런 하늘나라에 사는 신선계에 사는 신선들이 천선이라면, 지상에 살면 지선, 하늘나라에 가 있는 천선들은, 신선들은 천선. 그런데 대라 천선이면, 대라천이 북극성 같은 거예요. 이게 선계에서 제일 꼭대기, 불교로 치면 색구경천, 색구경천 하늘에 있는 거기 최고의 천선이니까 대라천선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불교의 부처님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 십지보살 넘어서 불지라고 하는 완벽한 부처님을 말할 때도 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로 써요. 즉 불교 중에서도 완전히 공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대승기 기신론식 불교에 상응해서 쓸 때는 불지를 상응하면서 쓰고요. 화엄경 같은 불경, 십지보살을 부처님으로 보는 그런 불경에 상응해서 도교에서도 그냥 한 그 굳이 십지 되는 존재를 대라천선, 그러니까 신선 중에 제일 꼭대기를 대라천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존재가 화엄경 같으면 십지죠. 십지. 굳이 중에 제일 꼭대기 십지. 십지 보살을 말할 수도 있고 완벽한 불지를 말할 수도 있고,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두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듯이 도교에서도, 그러니까 인격을 갖춘 최고의 신선을 말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개체성을 초월한 신선을 말할 때 쓰기도 한다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글을 가지고 봤을 때는요, 대라천선은 불지를 말해요. 십지도 아니고 불지. 지금 이 왕중양 조사 심전은. 그러니까 이 글이 나올 때는 이미 불교의 그런 이론들까지 다 감안해서 도교 이론이 정립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수행법이 좀 더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고 좀 잠깐 쉬죠. 자신의 원신을 연마함이, 그걸 한문으로 연기 그래요. 나를 연마한다고 돼 있죠. 나를 연마한다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자, 이미 금단에서는 정기신이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정신을 연마한다라고, 자, 두 관점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성명 쌍수 관점에서
정신을 연마한다고 봐도 돼요. 자, 정신을 연마한다 그러면 정기가 정신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정신을 연마한다라는 원신을 연마한다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정기신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명 쌍수니까 성공부를 한다라고만 얘기해도 이 다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부 얘기하면 명공부를 전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신이 내 정신이 점점 단련된다는 말은 정기로 단련된다는 거예요. 내 하단전의 기운과 그 정액으로. 그러니까 정기로 네 정신을 연마한다 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원신을 연마함이 익어감에 따라 선천의 그 원기가 조화를 일으키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원신을 단련한다는 말에도 이미 정기의 조화 작용이 다 들어있다고요. 정신이 작용, 정신의 단련이 깊어감에 따라 선천의 기운이 후천적으로 엄청난 조화를 일으키게 돼 있다. 자,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에너지체가 배양된다는 거야. 도교 그 경전에 보면 뱃속에 아기 배고 있는 그림 있죠. 실제 아기가 이렇게 배지 이게 그 상징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악 닦으시면서 아기가 지금 뭐 발을 차요, 뭐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곧 출산하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아기 커나간 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 몸이 자궁이고 상징이에요. 에너지체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백이에요. 백. 백이 임신한 아이고 여러분 몸이 자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 배. 왜? 닭 뭐죠? 닭이래. 제 뭐죠? 닭 알이라고 하려는 했나 봐요. 야, 자 계란 껍질. 껍질이 육체고 백이 그 하얀 막 같은 게 백이라고 했을 때 자, 저 안에 있는 에너지체가 개발돼서 껍질처럼 쓰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 껍질은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00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죽고 난 뒤에 뭐를 가지고 쓸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을 쓴다고 요거 말고 백은 내가 갖고 다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낸 겁니다. 신선사상은 별게 아니고 육체를 살릴 수는 없는데 요건 용도가 딱 용도 기간이 있는데 백은 안 그렇더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내가 호흡을 수련하면 에너지는 영원히 내가 내 거로 쓸 수 있더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원시시대 때 뭐 물고기 잡아먹고 만족하고 자고 이러던 사람 옆에 누군가 하나는 이런 걸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시시대부터. 육체 안에 뭔가 있는데 하고 파고들고 해서 영감을 자꾸 받아서 연구했겠죠. 육체 안에 에너지체를 알아낸 거예요. 실제로 예전 어른들도 에너지체를 백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공동묘지에 하얀 기운 서려 있고 이러면 그래서 백에 흰 백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묘 왜 가는지 아세요? 거기 무덤에 백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져요 그 백도. 그런데 그 뼈에 그 뼈 그 남은 그 유골에 서려 있는 백이 있는 거예요. 일부가. 거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백이 남아 있으니까 가서 절 안 드릴 수가 있나요? 부모님의 어떤 기운이 남아 있는데 지금 코는 떠나고 없지만 거기 백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을 한다는 건 백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그 필요에 따라 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 땅에 묻는 그 맛은 또 화장하고 다른 맛은 그 백을 좀 보존해 더 좀 머물게 잘 모시고 싶은 거죠. 부모님의 유해를. 그럼 거기 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건 뭐 화장했다고 뭐 무슨 지장받는 건 아니니까 윤회한다거나 다만 그 결국 부모님 유해를 모시면 그 백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죠. 남죠. 그 백을 또 어디 모시냐에 따라서 자손한테 또 감응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풍수지리가 나오고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핵심은 그 백인데 누군가가 알아낸 거 이 백이라는 거는 내가 연마하게 따라서 영원히 내 것으로 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을 단련해가지고 백을 육체처럼 쓸 수 있는 기법을 알아낸 게 이게 신선술입니다. 단학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단학은 엄연히 중국에서도 단학은 이 동이족들이 알아낸 거예요. 동이족들. 그래서 동이족들한테 군자 불사지국,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라고 할 때 군자가 계속 태어난다는 의미도 좋지만요. 이 의미도 있어요. 중국에 있는 역사서의 그 설문해자나 역사서를 보면 군자 불사를 그렇게 안 봅니다. 군자가 죽지 않는다고 봐요, 진짜. 그러니까 중국의 소문이 거기는 죽지 않는 군자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신선이거든요.
신선 사상을 동이족에다가 갖다 대고 있다 하는 거 중국에서. 예. 그리고 실제 역사서에서도 신선 찾으러 진시황이 어디로 보냅니까? 동쪽으로 자꾸 보내죠. 신선 찾아와라. 나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법을 신선들은 알고 있다더라. 해서 자꾸 동쪽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게 삼신산 찾아서 동쪽으로 보내는 건요. 한무제는 자꾸 발해 연안을 찾아요. 그 바닷가 발해 말합니다. 발해 나라 이름이 아니고 그 산동반도 그 위쪽 바다를 뒤지게 해요. 거기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신선 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연안을 뒤지게 합니다. 다 중국에서 볼 땐 동쪽에서 찾아요. 동북쪽에서 찾기도 하고. 자, 이런 거 가지고 보시면 군자 불사지국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신선 사상의 발원지가 이쪽 만주나 시베리아 쪽이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호흡을 조절하면 몸에 열이 나요. 더운 나라에서는 이런 수련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나라 쪽에서 북쪽에서 수련을 해요. 호흡 수련은 주로. 인도에서도 히말라야 안에서 주로 호흡 수련을 하지 더운 나라에서는 더운 지역에서는 더운데 이거 호흡했다가 몸 안에서 불이 나요. 이건 불이 나게 하는 수련법이라 기운이 지금 불이 날아야 이제 온몸이 단련되거든요. 기운이 일신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예전 어른들이 알아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알아낸지 모릅니다만 하늘에 계시가 있어서 알아냈든 간에 그분들이 일종의 과학자죠. 알아낸 거예요. 몸 안에 이상한 기능이 있다는 걸. 근데 재밌는 거는 동서양 곳곳에서 그걸 알아낸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요. 신선사상. 심지어 저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그 기록이 있어요. 네로 황제가 죽인 철학자 아폴로니우스가 살아서 돌아댕기고 이런 에너지체에 대한 증언들이 나와요. 에메랄드 타블렛도 그런 에너지체 개발의 비결서인데 용호비결이나 지금 왕중양 조사심전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에메랄드 타블렛 유튜브에 제가 강의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서양의 비법도 똑같아요. 도마복음의 예수님이요. 이런 에너지 개발하는 비법을 살짝 푸는데 똑같아요. 남녀를 하나로 만들고 음양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살아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지금 교회에서 믿는 신앙이랑 다른 얘기를 해요. 죽은 뒤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살아서 영생을 얻은 자라야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즉 살아서 답이 안 나온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 요 말이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건 혼과 육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혼과 이 육이 분리되더라도 백이 육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애초에 육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살아서. 요 얘기예요. 이게 신선사상이랑 똑같은 얘기가 도마복음에 나와요. 재밌죠? 아무리 도마복음을 이단서라고 해도요. 이 도마복음에 이건 신기한 거예요. 왜 용호비결에 나오는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똑같이. 음양을 하나로 합쳐라. 거기 남녀를 하나로 합쳐라. 자, 요 말도 그대로 나와요. 그 살아서 영생을 얻어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용호비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용호비결 품절돼서 막 이런 얘기하면 책 중고서적값만 더 오르는데 곧 새 거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지호, 저승으로 가는 문은 닫히고 천문, 천계로 올라가는 문만 열릴 것이다. 즉 저승으로 안 가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용호비결에 나와요. 똑같은 발상입니다. 저승에 안 간다는 생각을 해요. 요 수련을 하면 살아서 이미 영혼육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 껍질만 벗겨지는 거지 매미가 허물 벗듯이 껍질을 벗는 거지 본체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해요. 요 발상이 기독교의 부활사상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신선사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방법론까지 제시한다고요. 지금 그 방법론이에요. 하단전에 있는 불씨를 찾아내라. 요 에너지를 가지고 상단전에 있는 정신을 도와서 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에너지체를 계속 청정하게 에너지를 닦아가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신이 점점 금단이 개발돼감에 따라서 전기신이 아주 그 전체적으로 닦여 나간다. 현주가 모양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구슬이 생긴다. 자, 원신이 점점 개발됨에 따라 선천 원기가 가서 도와주면 전기신이 여기서 합일이 돼서 현주가 만들어진다. 저 현주를 티벳 불교에서는 정광명이라고 부르는데 정광명. 다 똑같아요.
너무 골 때리는 게 전 세계 밀교는 다 똑같아요. 호흡 방법만 조금씩 달라요. 거칠게 하느냐 부드럽게 접근하느냐. 그 나타나는 현상은 다 똑같습니다. 청정 광명이라고 그래요. 이때 현주를. 그래서 청정 광명이 뭡니까? 그러면 달라이라마 그 존자의 글을 제가 한번 최근에도 읽어드렸어요. 지극히 미묘한 마음과 지극히 미묘한 바람 그리고 지극히 미묘한 빈두 정액입니다. 바람과 빈두와 지극히 미묘한 마음이 만나면 정광명이 이루어진다. 지극히 미묘하다는 건 형이상학적인 마음, 형이상학적인 바람, 형이상학적인 정액 한 방울을 빈두라 그래요. 정액 방울. 그게 만났을 때 정광명이 이루어진다. 저걸 동양에서는 현주, 사리, 금단 그러는 거예요. 금단이 상단전에서 만들어집니다. 저 현주가 모양을 이루게 된다. 그럼 요게 금단 만들어지면 이게 아홉 단계의 단 개발법 중에 한 2단계 정도 들어가요. 2단 정도 되면 이지보살이죠. 이지보살 정도 되면 현주가 만들어져요. 티벳 불교로 치면 이지보살 정도 되면 정광명을 얻어요. 일지보살에서는 그냥 원신을 얻어요. 이지보살 정도 되면 원신에다가 원정, 원기, 그 원 플러스 원처럼 원신에다 원정, 원기를 다 보태서 사실은 셋을 보태는 건데 성명 쌍수 관점에서는 하나를 더 보태서 이 음양이 합일되는 거죠. 용호가 합쳐져요. 원신과 원기가 용호가 됩니다. 음양이. 기에는 정도 포함되니까 합쳐져서 제대로 된 견성이 이지보살이 하는 견성이 이제 에너지까지 얻은 견성을 해요. 원래 이게 공식입니다. 이 예에 아주 예외적인 일들이 많아서 일괄적인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아무튼 이게 본식이에요. 이지보살 정도 되려면 자기 정기를 끌어다가 정신을 대줄 줄 알아야 돼요. 정신 보태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지보살 이상은 단학 안 하면 못 간다는 얘기가 이지보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어떻게든 가도 그 이상 가려면 하단전에서 원기 찾아가지고 원신한테 보태줄 요 기법을 모르면 에너지체는 차치하고 견성 자체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요. 신이 약해요. 그래서 이지보살 정도 돼야 신이 강해서 이지보살이 하는 게 잘하는 게 보니까 이구지죠. 이구지. 이지보살이 때를 벗기는 경지. 때를 본격적으로 벗겨갑니다. 육바라밀 좋은 줄 아는 건 일지 환이지고 죽인다 육바라밀 이게 일지. 이지는요 실제로 육바라밀대로 살면서 때를 벗겨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려면 힘이 더 있어야 돼. 정신력이. 그러려면 원기에서 에너지 끌어다 쓸 수 없으면 배터리가 약해요. 예, 양심 분석 한 10분 하고 한 50분 들어 누워있고 일어났더니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고 아까 판단한 거 기억 안 나고 막 이러면 에너지가 딸리면 양심을 못하는 이유가요. 왔다 갔다 해 정신이 깜빡깜빡하고 아까 주기로 했던가 받기로 했던가 이게 기억도 잘 안 나고 탁월한 정신력을 갖다가 에너지 이 에너지 세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원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을이 자 같은 말 어렵게 하기 달인이에요. 이 글을 저자는 이거를 태을 갑자기 태을이 튀어나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겨우 따라오던 분도 태을에서 무너질 수 있죠. 태을 각주도 없고 태을이 참것을 머금게 되고 태을이 태을 플러스 참진짜 자 이게 뭘까요? 금단이에요. 자 지극히 미묘한 마음을 태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교에서는 지극히 미묘한 바람이나 정액을 참것 참진짜 쓰는 거예요. 자 태을은 태극이란 뜻이고 북극성이란 뜻이에요. 태을 그래서 이 참나를 말하고요 아, 참나 중에 원신을 말하고 참것이라고 하는 건요 자 금기죠. 금기 원래 그래서 황금꽃이라고 금화라고도 불러요. 유명한 도교 경전 태을금화종지라는 게 그 제목에 이미 다 써 있어요. 원신에다가 금기운 합치겠다는 거예요. 태을금화종지 니 참나에다가 원기 합치는 요결 이런 뜻이에요. 태을금화종지 이거를 서양에서는 황금꽃의 비밀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신이 사라져버려요. 태을 금화종지의 원뜻은 태을 원신에다가 원만한 참나를 만들기 위해서 원신으로서의 그 참나에다가 원기로서의 참나를 합치는 작업. 지금 이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태을이 정신이 참 것을 정기를 머금게 된다. 이게 현주예요, 현주.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게 납득이 안 되세요? 왜 이해가 될 것 같지? 자, 여기까지 오면 느낌 좀 아시겠죠? 원신이 정기를 머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신이 익어가는 중에 선천기운이 조화를 부린다는 거는 원신이 깨어있고 원기가 가서 도와준다는 거. 그러면 현주가 생겨난다. 그게 티벳 밀교에서 말한 정광명, 청정광명이다. 이게 이 상단전에 구슬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슬 생기면 2단입니다. 구슬 생기면. 단학에서 2단계, 그 두 번째 단이 된 거예요. 첫 단이 이제 구슬 생기, 이제 제대로 된 구슬 되기 전에 첫 단이 이제 첫 번째 단은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다음 장 5개계에서 나가는 여러분이 1단계에서 단이라는 게요. 하단전에 찾는 요 금기가 1단계 단이에요. 2단계 단은 요 놈이 정기신하고 만나서 만들어지는 요 요게 1차 수정란 제가 2차 수정란 얘기 용어 비결에서 나누는 게 2차 수정란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그게 이제 현주예요. 현주. 그 고개 단. 그 2차 수정란이 착상된다고 제가 용어 비결의 표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1단에서 얻은 게 하단전에서 원기를 얻어요. 영화는 이제 구슬이 나오면 2단계가 여기다 정신을 집중해서 계속 대주천 퇴식을 하면서 퇴식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단을 찾아요. 여러분 단이 퇴식할 때 단이 나와요. 그러면 그 퇴식을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은 상하단전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는 중에 이 단이 익어가서 여기 구슬 생길 정도의 단이 생겨요. 그럼 그게 2단계 단이 되는 거예요. 단 익히는 법이 이렇게 수단기라고 하는 게 선생님 우리 선생님도 봉우 수단기가 있는 게 단을 이렇게 익혀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구단보배라고 있어요. 단을 9단계로 잘 닦아가는 비결 써 있는데 거기 1단계, 2단계가 이제 요겁니다. 2단계가 여기 구슬 생기는 거예요. 여기 구슬 생기면 여기 그저 거기에 상응하는 단이 여기도 생기죠. 그래서 아무튼 상 어디 한 군데만 얘기해도 나머지까지 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얘기하면 여기도 다 들어있는 여기 다 똑같아요. 여기 에너지가 똑같이 생겨요. 다만 여기를 얘기할 땐 참 원신 위주고 여기 얘기할 때는 원기 위주고 그 차이만 있어요. 그 동등한 단들이에요. 원래 하나예요. 나중에는 깨어있기만 해도 단악을 잘 닦으시면 참나각성만 해도 호흡 안 하고 정신만 모아도 단이 딱 잡혀요. 단을 잡으면 깨어나 버리고 이게 같이 병행돼요. 수행이. 상중하단전이 원래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중하단전이 여기가 나중에 저렇게 처음에 하나씩 얻다 보면 여기 먼저 얻고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생기고 또 내려오고 하다 보면 가운데 기둥이 뚫리면서 상중하단전이 정확하게 한 기둥 안에 딱 서 있어요. 보면 여기서 요 기운이 조금 앞에 나와 있으면 뒤로 또 밀어야 돼요. 얘를 공부하시다 보면 좀 다른 데서 느껴요. 근데 요 정수리부터 회음까지 하나로 꿰 맥이 있어요. 충맥이라고. 그 충맥선상에 정확하게 에너지들이 위치하게 조금 마음을 내서 잡아주면 원래는 하나인데 여러분 마음이 수행하다 보면 조금 위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딱 맞춰주면 하나로 딱 깨지면요. 우주 기운이 쫙 몰려들고 나가고 하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뿅 가죠, 그러면. 이게 이제 셀프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혼자 즐기기. 막 혼자 막 정자 난자 결합시키고 막 자웅동체가 돼서 혼자 즐기는 거. 이게 이제 그러다가 임신을 해요, 덜컥. 자웅동체가 돼서 혼자 즐기다가 덜컥 임신이 된 게 그게 2단이에요. 2단부터. 임신했다 하는 게 상단에서는 금단이 생기고 빛나고 하단에서는 그때 뭔 짓이 나느냐. 이제 그 정도 그 에너지가 그때 에너지를 대약이라고 그래요. 대약은 금단의 재료 상태의 에너지. 에너지는 대약이라고 그러고 이 대약, 이 큰 약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을 금단이라고 하고 그게 금단 만들 정도가 되면 2단이 되면 요 이 불 위에 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솥 안에서 요게 이제 에너지가 여기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또 잡혀요. 여기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태아라 그래요. 태아 결태 태아를 맺었다. 이게 이제 원신의 태아가 되는 에너지라고 보고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 에너지의 전체가 태아라고 해요, 사실은. 근데 이놈이 이제 거기에 제일 센터가 돼요. 왜? 여기서 숨을 쉬거든요. 이놈이 숨을, 자나깨나 이제 애기 뵌 것처럼 여기다가 신경을 쓴, 그때부터는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애가 생겨요. 그래서 꼭애 생긴 것 같아서 여기다 애기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숨을 쉬고 다 해요. 그러니까 임신해본 여성들은 이 단계에 가면은 호르몬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임신한 때 같다고 그래요. 제가 지도해본 분들 반응이. 남자들도 입덧을 하고 좀 이상한 짓을 해요. 여기 꼭 뭔가 애 뵌 것 같은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태식이에요, 그때부터. 그 전 태식은 태식을 준비하는 태식이에요. 좀 예비 태식이고, 본격적인 태식은 태식을 가지고 주천, 대주천을 엄청 돌린 뒤에 뭔가 이제 제대로 여기서 딱 착상이 돼서 애가 자란다 하는. 그러니까 대주천을 엄청 돌아야 사실은 천지 기가 만나겠죠. 그럼 기가 올라가서 상단전 밝혀지고, 상단전은 하단전을 의식해줘서 다시 하단전으로 기 내려 보내고,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에너지가 성숙되죠. 그러다 뭔가 에너지체가 본격적으로 배양되는데, 그 센터가 되는 게 배꼽, 여기가 배꼽 있는 데입니다. 배꼽 있는 데 쪽에 이제 우리가 보통 거기서 이제 원신의 태아가 자란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만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뭔가 징조가 나타나는 거지, 몸 전체 에너지체가 사실은 태아입니다. 몸이 사실은 자궁이고. 이렇게 자라가요. 제가 안 해보고 여기까지 떠들 수 있으면 저는 엄청난 천재죠. 더 존경해 주셔야 돼요. 안 해보고 이 정도 떠들면요, 정말 미친놈이거나 아무 말이나 하고 있거나, 아무 말이나 하는데 막 논리가 맞아떨어지고 유불선이 풀리면 진짜 그거는 아무 말의 달인이든가. 아무튼 저는 제 해본 대로만 얘기합니다. 어디 경전에 이렇게 자세히 써 있지 않아요. 제가 해본 걸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배꼽 안쪽에 에너지가 서린다. 배꼽이 그래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과일 있죠? 과일 사과 꼭지 있죠? 거기 꼭지가 여기 배꼽이에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양분을 받는 그 자리죠. 즉 엄마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첫 자리죠, 배꼽이. 그러니까 이 태식에서 이 배꼽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태식을 회복하면 엄마 뱃속에서 배로 숨쉬던 그 힘을 회복하는 게 태식이고, 배꼽 안쪽에서 뭔가 에너지가 뭉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애를 뱉다라고 상징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에너지체 자체가 애다.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듣습니다. 적어두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짓을 계속해서 이제 애를 키워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육신과 정신이 모두 신묘해진다는 건요, 에너지체가 순양지체를 얻었다는 거예요. 에너지체가 청정해진다. 여러분 무협지에서 순양지체 막 이런 말 나오면 뭐냐, 원래 에너지체가 순금이 됐다는 얘기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신구면은요, 이게 한 육지보살, 육지에서 칠지 갈 때 그 단계예요. 형신구묘가 돼서 도와 더불어 참것이 된다. 여도합진, 도와 더불어 참것이 된다. 그러면 요게 한 칠지보살 돼요. 여도합진이 딱 칠지라고는 할 수 없는데, 여도합진을 했다 하면은 칠지 정도 됩니다. 자, 단학의 순서인데, 여러분 교재 오늘 못 쉬겠네요. 진도를. 도가 수행의 단계 연정학이라고 있지 않나요? 요거 하나만 제가 한문으로 안 쓸게요. 다 쓸 시간이 없어서. 자, 포인트가 보세요. 정, 연정, 화, 기. 정을 가지고 기를 배양해 준다. 요게 이제 중국 도가에서 100일간 호흡 수련하면서 기틀 만든다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요 경지가 인선 단계, 인간 중에 신선이죠. 연정화기. 그럼 여기서 한 1지보살, 2지보살 정도가 연정화기 단계입니다. 불교로 치면. 단으로 치면 한 1단, 2단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연기화신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연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하단전에 집중해 주는 게 연정이에요. 여기 정 맡은 데잖아요. 정 맡은 데다가 고도로 집중하면 원기를 캐겠죠. 정을 닦아서 원기를 캐는 단계입니다. 원기를 캐고 나면, 그럼 이제 원기를 제대로 캐면 한 일지, 이지 된다고요. 그 원기가 가서 금단을 만들겠죠. 연기화신은 그렇게 금단을 만들 정도 되면 우리 배에 뭐가 된다고요? 결태가.
그 태아가 생긴다 그랬죠. 그 태아를 잘 키우는 거를 계속해서 그 연기는 태식을 하는 거예요. 태식을 통해서 온전한 신을 만든다는 건요. 온전한 에너지체를 뽑아낼 정도의 그 정신을 갖춘다. 연기화신. 그러니까 정기신으로 말하고 있지만 안에 내용은 좀 달라요. 단순한 정기신이 아니에요. 하단전 집중해서 원기를 찾는다. 그 원기를 잘 배양해 주는 그 호흡법 태식을 통해서 원기를 잘 배양해서 복돋아서 원신이 제대로 독자적인 어떤 자립체가 되게 만들어 준다가 연기화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키우는 10월 양태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10달 끝나면 연기화신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죠? 출산하겠죠. 출산. 출산이 뭐겠어요? 출태. 태아 거기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몸 밖으로 에너지체가 나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연기화신이 끝나면 삼지보살 3단이 됩니다. 3단 정도가 되면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일지 이지 이렇게 해놓는 걸 나중에 화엄경이나 능엄경 가서 보시면 능엄경에 나와 있는 설명이랑 도교식 단계 설명이 똑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능엄경은요 중국 도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중국 도교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불자들이. 그 중국의 경전이에요. 인도 원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본 능엄경은요. 능엄경은 문장이 아주 유려한 중국 고유의 그 학자들이 쓴 한문이에요. 인도말 번역한 한문은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한국말로 썼지만 외국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공부하셔도 불경을 공부하시면 한문하는 분들이 헷갈려요. 힘들어요. 왜? 인도말 번역어거든요. 그래서 한문은 한문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 읽는 방식이 인도말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느낌을. 고유 능엄경은 아주 잘 쓴 한문 문장가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문이 따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존 능엄경은 분명히 그리고 그 왜 도교의 정보를 가지고 쓴 거냐면 안에 나온 이미 도교의 오행 사상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인도에서 나왔으면 지수화풍이 나와야지 오행이 나오면 안 되죠. 오행 사상이 잘 들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도교의 이런 단을 닦는 아홉 단계의 단의 요 비결들이 능엄경에 정확히 들어 있어요. 10주 설명한 데 가보시면 그 단계가 정확히 도교 경전의 용어랑 일치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 이거는 어떻게 봐도 이거는 중국 도교 경전을 그러니까 도교인이 만들었다고 아까 제가 한 거는 오바고요. 도교인들의 가르침까지 다 흡수해서 나온 경전이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양태 능엄경에서 3주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 10월 양태 설명이 거기 들어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연신환허 이렇게 서로 영향 주고받는 겁니다. 도교가 불교 또 갖다 쓰고 불교가 도교 갖다 쓰고 그 만들어진 여기서 신은 단순한 정신이 아니에요. 에너지체를 말해요. 자립한 에너지체를 허로 돌린다는 건요. 자립한 에너지체가 청정 에너지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체를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양지체로 만들기 위해서 허, 공성을 증득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에너지체마저도 공으로 돌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에너지체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능가경에도 나오지만 에너지체는 언제, 이 몸은 언제 완성되느냐? 오지보살에 해당됩니다. 연신환허까지 가면 오지보살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잘 못해요. 오지보살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신환허까지 간 사람이 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삼천공행을 엄청 닦아야 돼요. 공덕을 쌓아야만 자 연허합도로 가요. 허와 도를 합한다. 이해되시죠? 연허합도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도합진이라고 하는 도와 더불어 참것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이 경지는요. 아 이거는 불지예요. 불지. 연호합도가 7지 8지 정도 돼요. 즉 그 텅 빈 공과 양심의 도를 하나로 합해요. 그리고 그 도와 합한 것마저도 완벽한 무극으로 되돌리는 게 불지예요. 그럼 이게 레벨 나오죠. 여기가 인선. 사람 중에 신선 소리 들어요. 1, 2지면. 연기화신을 하면은 삼지보살이라 여기는 신선 소리 듣습니다. 진짜로. 지선이에요. 지선. 지상선인데 여기는 이제 신선 중에서 지상선에 해당되고 연신환허까지 하면은 사실은 이때 자 인선, 지선 사실 여기서부터 천선이에요. 왜냐?
에너지체를 완성했다는 건요, 이미 수명이 무한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여기서 좀 천선이 맞는데, 그런데 제가 신선이라고 해놓은 거는 진짜 천선은 연어합도부터거든요, 사실은. 진짜 천선. 왜냐, 이때는 아직 도가, 도덕이 다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즉, 천선이 될 자격은 되는데, 온전한 천선은 7지 이상부터거든요. 그래서, 연어합도부터 천선으로 봅니다. 거기가 이제 9년 면, 자, 연신헌호를 그러면 아까 그걸로 비유하면요. 100일간, 즉 3개월간,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요. 여러분이 임신했을 때 3개월은 돼야 사람 꼴이 되죠. 그 100일에 해당돼요. 사람 꼴 조금 나왔다. 10달간 엄마 뱃속에서 큰다. 그 다음 여긴요. 태어난 뒤에 3년간 젖먹여 기른다가 해당돼요. 3년간 젖먹여, 엄마가 젖먹여주는 단계가 연신환호고, 이제 그러면 에너지체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젖을 더 안 먹어도 될 정도라는 거는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정신이 성숙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9년 면벽이라는, 달마가 9년 면벽의 뜻이 정신의 때를 벗기고 벗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러면 여도 합진의 극치, 아, 연어 합도의 극치에 여도 합진이 있어요. 여도 합진은 완벽한 공성 자체가 됐다. 개체성마저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기는 불지죠, 불지.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어려워서 원래 오늘 하루에 다 끝내버리고 다음에 이런 고민 안 해야지 했는데 될 리가 없죠. 네. 자, 육신과 정신이 다 함께 신묘하게 된다 하는 게 연신환호 수행 이후의 단계라고요. 자, 연신환호를 닦고 이제 연어합도를 닦아가는 과정이 이제 나의 정기신 전체를 도화합일시켜 가는 거예요. 정기신을 더 개발해서 진리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다 신묘해져요. 그러니까 영육이 다 정화된다고요. 영육이 정화돼야 연어합도가 되고요. 연어합도에서 더 끝까지 가면 뭐가 되죠? 여도합진. 그냥 진리 자체가 돼요. 이때는 무국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무국. 불교에서는 무국이 공이죠. 무국이 무가 됐다. 그냥 무랑 하나가 됐다. 그렇다고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개체성을 초월하고 완벽한 천선, 대라천선이 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신선, 천선, 이 여도합진이 대라천선입니다. 대라천선이 된다. 대라천에 있는 신선이라고 해서 신선 중에 제일 꼭대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십지보살을 의미할 수도 있고 불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불지를 의미한다고 보여요. 왜냐? 뒤에 설명할 때 완벽하게 그 모든 음향을 초월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여도합진을 설명할 때 뒤에서. 그래서 미리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모든 것은 자연이 그러한 것이지 한 터럭이라도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진리 그대로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이걸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실현 안 해보고 얘기하면요. 도교가 저거 불교 이용해서 노장 사상 원래 있었죠. 노장 사상과 동이족들의 신선 사상과 불교를 합쳐서 만든 좀 짬뽕된 어떤, 왜냐하면 좀 뭔가 좀 도교 경전들을 읽으면 조잡한 기운이 있어요. 예, 네, 좀 보면 뭔가 약간 비급스러움이 있어요. 비급스러움. 왜 이 경전을 뭔가 비급스러울까? 계속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더 실용적인 정보를 주면서도 좀 비급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들은 또 불교 걸 갖다 써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냥 자체 학설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뭔가 표절한 것 같은 것도 많아요. 뭔가 그래서 제가 볼 때 도교 경전은 뭔가 중국인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절을 해서 중국스럽다는 게 아니라 표절하고도 당당함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체면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그게 느껴져요. 실용성만을 생각하는 느낌 그 아시겠죠? 당당함 뭔가. 그러니까 중국 거리 가면 뭔가 이렇게 파자마 입고 당당히 나와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칠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표절이고 뭐고 다 됐고 우리는 어떤 진실을 갖고 있다는 그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다가 혹시 아, 왜 이런 것까지 내가 봐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강의까지 하고 있느냐? 여기에 되게 단학을 닦는데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밀교의 핵심 정보들이 있어요. 티벳 밀교보다 더 정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티벳 밀교랑 이미 티벳 밀교랑요 왕중양 조사 심정 갖고 바로 그 얘기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대성첩경이니 이런 우리나라에서 히트치는 해명경이니 하는 도경들은 청나라 때 작품입니다. 청나라 때는 원나라를 이미 거쳤죠. 원나라 때 라마교라고 해서 티벳 밀교가 이미 중국에 다 들어와요. 중국 도교랑 티벳 밀교가 또 하나가 됐습니다. 합쳐서. 그래서 지금 그 청나라 때 이후의 그 문헌들 도교 경전에는 이미 티벳 밀교까지 다 녹아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고 막 공부하시죠. 좀 뒤져보시면 똑같은 주장을 하지? 왜 인도 수련법 같은데 왜 중국 도경에 나오지 하는 건 티벳을 거쳐서 다 하나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해본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그 정보 조금만 주고받으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왜 그게 억지로 합쳤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해요, 원래. 원래 하나로 통하니까 정보만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막 섞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섞였을 때도 좀 고급지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뭔가 그런 원초적인 느낌을 그대로 준다. 이건 저는 중국스럽다. 그런 거에 개의치 않겠다. 표절이라면 인정하겠다. 하지만 너는 이 약을 복용해야 할 것이다. 막 이런 당당함. 지구상에서 이 약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마음. 미묘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국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거칠에 신경 쓰지 않는 정신이 녹아져 있다. 특히 도교를 보면 그래요. 에이구 불경 이렇게 그대로 갖다 써도 되나?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괜히 걱정되네. 읽다가 이거 너무 그대로 갖다 썼는데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내용 좋으니까 썼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도교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에너지를 다루는 비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수련을 얘기하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사람들 잘 모릅니다. 티벳 림포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림포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런 법을 알고 있는 분은 흔치 않았어요. 단하게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는요, 딱 들으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피상적인 에너지체 설명은요, 정말 초심자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학원에서 얘기하는 정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얘기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 인체에 다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별거라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체험과 정보를 갖고 있는가만 저는 보는 거죠.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기본적인 얘기, 일반인 강사 같은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참 들어보기가 힘들다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그래서 전 이런 뭔가 그래도 설명을 해주는 정보를 보면 조금 비급스러워도 제가 번역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작전일까요? 일부러? 일부러 비급스럽게 만들어서? 볼 사람만 보게 만드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는. 자, 두 번째 단계까지 갈게요. 오늘은 2번까지 읽어드릴게요. 기대 안 하셨었죠, 원래? 예. 진도는 못 나가리라고 생각하셨죠? 시국 얘기하다가 또 우리 단학 얘기를 좀 못했네요. 오객이라는 게 갑자기 또 오객이 등장하면 어떡합니까? 겨우 지금 막 정리했는데 오객이 후천전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해서 처음 백일축기 단계의 지금 백일축기가 완성되면 원기를 얻는데 백일축기 하는 과정에서는 원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단전에 뭔가 전기가 뭉치겠죠. 그거를 오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학당에서 지도하는 대로 단학수련 하다가 단전에 뭐 뭉치죠. 그럼 그걸 오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후천전기. 선천원기는 아니고 선천원기는 태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야 여러분 그때 단전 에너지를 원기라고 하는 겁니다. 태식 일어나기 전 차곡차곡 단전에 기운 쌓아가는 그걸로는 그냥 후천 전기라고 봐서 오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기의 응결 정도를 지금 오객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액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옥의 액체다라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학당 오시면 뭐부터 지도해드리나요? 단전에 집중하시고 호흡에 집중하셔서 호흡 들고 나는 걸 따라가시면서 들어올 때 들어온 줄 알고 나갈 때 나간 줄 알면서 집중하시다 보면 하단전에 뭔가 기운이 뭉치고 따뜻해지고 합니다. 그걸 지금 그걸 100일 축기 때 하는 거예요. 용호 비결로 말하면은 폐기 현상, 폐기가 먼저죠. 기운이 단전에 모이다가 자 폐기 태식 주천하우로 나가죠. 용호 비결이 태식이 일어나요. 그 기운이 질적으로 변할 때 그때 원기를 얻었다 그래요. 원기가 약동할 때가 태식 들어갈 때예요. 그런데 그 원기라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금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천하우 대주천을 통해서 끝없이 또 기운을 갈고 닦을 때 원기가 한번 거듭나요. 그래서 제가 1차 수정란, 2차 수정란 얘기한 게 원기가 한번 거듭나요. 그 원기라야 아기를 뱁니다. 임신을 합니다. 그 원기까지 만드는 과정을 그냥 백일축기라고 대표하는 거지 백일 하라는 게 아니고 꽤 해야 돼요. 꽤 해서 그 하단전에서 원기 찾고 대주천 태식 일어나고 그러니까 단전이 스스로 숨을 쉬고 태식이란 건요. 대주천이 일어나서 돌고 도는 현상이 끝없이 그 대주천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관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식되고 난 뒤에 옛날 도인들은 어땠을까요? 태식까지 얻으면요. 산에 들어갑니다. 안 나옵니다. 들어가서 계속 단전만 지켜보면서 수양해요. 산에 들어가서. 그 막 솔잎 따먹고 하면서 이렇게 딱 단약 만들어 먹고 뭐 이렇게 몸에 좋은 거 정화시키면서 먹고 정화시키면서 에너지체 개발에만 집중해요. 그 애 키우는 데만. 임신했으면 이제 들어가서 조용히 이제 계속해서 그 애를 키우는 데만 집중해요. 원만하게 애가 자라는데 그때 닭이 계란에 집중하듯이 뭐 용이 여의주에 집중하듯이 고양이가 지구명 노려보듯이 그렇게 단전에만 집중하라는 게 이제 그때예요. 그럼 다른 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산에서 계속 이것만 바라보면서 키웁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신선이 돼서 올라가요. 사실 그것도 소승수행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승, 중승, 대승 그러면 한 중승수행 정도 돼요. 왜냐하면 소승은 보통 견성하는 게 주예요. 중승은 에너지체까지 얻어요. 대승은 그걸 세상에다 쓰죠. 근데 중승은 그냥 공부해서 자기 하나 좋은 선계 가고 끝내는 공부. 그러니까 제 식으로 한번 다시 소승, 중승, 대승을 다시 좀 바꿔서 쓴 거예요. 원래 불교의 무슨 신선을 가지고 뭐 중승 따지고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라한들은 보통 견성만 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의성신까지 얻으신 분이에요. 즉 에너지체까지 개발한 견성자예요. 그러면 역사적 석가모니는 중승에 가깝거든요. 소승, 중승, 대승 할 때. 아주 대승은 아니고 또 아주 소승도 아닌 중승.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면 좀 그 정도 수행이에요. 신선만 되자고 하는 분. 근데 이 신선사상을 닦아서 홍익인간까지 하자는 게 원래 조선식 신선사상이죠. 조선식 신선사상은 대승인데 요놈이 중국에 건너가서는 소승 중승적으로 쓰여요. 즉 산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신선돼서 올라갈 생각만 하지 홍익인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 가면 그래서 이론이 벌써 여기만 해도 삼천공행 쌓으라 하는 걸 상응해서 세상에서 음덕 엄청 쌓아야 된다, 신선 올라간다 이런 게 나중에 보강되는 이유가 이대로 산에서 신선될 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나와요. 나중에 덕을 많이 쌓아야만 신선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강이 된 겁니다. 보강이 됐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대승적으로도 좀 대승적인 사상까지 감히 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동 왕중왕 조사만 해도 효경도 읽히고 나라에 충성하라는 거.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는 것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안 쌓으면 신선이 못 된다는 게 또 나와요. 역으로. 큰 신선이 못 되는 거예요. 덕을 안 쌓으면. 오묘하죠. 이분들 입장도. 산에 가서 끝내고 싶은데 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이 얕으면 신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좀 이분들도 또 고뇌가 생깁니다. 결국은 대승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어떻게든 대승으로 안 가고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3000포인트만 채우면 3000포인트만 어떻게든 채워서 신선되겠다는 그런 사상이 중승사상이라는 게
어떻게든 포인트만 채워서 딱 거기 합격선까지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더 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대승은 그런 거 안 따지고 하는 사상이고요. 그래서 대승이 어느 종교나 대승이 제일 극치예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성스러운 가르침이에요. 대승은. 나머지는 욕심이 되게 들어있어요. 나 하나의 어떤 아니라는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말을 어떻게 돌려대도. 그래서 이 신선도를 닦는 분이 지구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호흡법도 배웁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닥닥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 같은 것도 이렇게 안 할 생각은 아닌데 자기 신선되는 게 더 주다 보니까 못 해줘요. 내가 다시 그 자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몸 관리 깨끗이 해야 되거든요. 깨끗이 하고 다시 들어가고 깨끗이 해서 그 자리. 세상에 뭔가 저같이 어제같이 제가 막 시국 얘기하고 하면 욕 먹고 싸우고 막 하죠. 그러니까 진흙탕에 뛰어들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죄를 짓게 돼요. 누군가 속상하게 만들고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훈장 탈 일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한테 또 상처 입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하면 그렇게 신선들이 몸 관리 깨끗이 한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들어가요. 자기 온자리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것도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도 길이란 건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선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태시까지 얻은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잘 주변 정리 잘 하시고 계속 그 애 키우는 데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대승할 시간이 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새생생 계속 닦아가서 어느 성과를 낸 사람들이 또 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대승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길도 있다는. 그렇게 해도요 레벨이 꽤 올라가요. 그렇게만 해도. 왜냐?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육바라밀도 웬만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험 과목에 있는 것까지는 하거든요. 공부를. 더 할 생각은 없지만 팔정도나 이런 거 육바라밀을 자기 신선되고 자기가 그 좋은 세계 가는데 필요한 만큼은 꼭 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다음 생에 또 보충해서라도 합니다. 어떻게든 해서 그것까지만 딱 맞추고 신선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좀 얌체 같지만 있어요. 그래서 봉호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신. 근데 자기들 때로는 자기 온 데 다시 계속 들어가서 좋은 세계 누리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아예 안 하면 죄가 덜 되거든요.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죄를 짓는 일이 많지 아직 아예 안 하고 산에 숲에만 있으면 책임 물을 게 좀 적거든요. 그래도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죄인데 아예 일해서 자꾸 열애해 버릇해서 우주에서 계산 밖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경지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볼 때 큰 책임을 못 맡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크게는 못 돼도 나쁘게는 안 되게 해서 자기 안위만 누리는 게 이런 존재가 신선이에요. 원래. 중국 신선사상은 그걸 목표로 합니다. 선계에 들어간다는 게 말은 거창하지 사실 불지 쉽지 못 가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서 좋은 세계 갈 정도만 딱 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공부는 안 돼도 자기 살 길은 여는 거죠. 소승성자들도 딱 자기 열반에 들 정도만 하는 거고요. 중승성자들은 딱 신선될 정도, 에너지체까지 딱 닦아서 지구에 안 올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지구에 더 안 와도 될 정도까지.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아는 도인들은 주로 와서 뭔가 산에 있고 흰 머리 막 기르고 그 세상 일에 관여 안 하죠. 뭔가 방관자처럼 살아가시죠. 그런 분들은 그걸 닦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겠어요? 계속 에너지체만 기르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아무튼 또 닦아서 다시 내 자리 들어가려면 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관여해버리면 업을 짓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뭔 일 누가 하자 그러면 뭐 하늘 별 보면서 뭐 아직 때가 아니로다 막 이런 얘기만 계속하는 그 내가 할 일이 아니로다 뭐 누군가 적임자가 올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우주가 별로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책임질 일도 없어지는 거 사실.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애초에 그런 캐릭터로 가실 건지. 그러다가도 또 전향을 할 수 있죠. 대승으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전향할 수도 있고. 이상한 얘기 같죠. 이게 리얼입니다. 실제로 열반에 든다고요. 우주에서 열반에 들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만한 자기 딱 맞는 세계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관리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 큰 임무 못 맡기게 하는 거예요. 우주에서도요, 이런 지금 뭐 개벽을 한다 그러면 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도인들은요, 와서 구경하고 또 가요, 조용히. 더 간여 안 해요. 괜히 간여를 하면 자기가, 그, 자기 있는 것마저 못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간여를 안 해요. 도박은 안 합니다. 그럼 와서 큰일하는 사람들은 다 보살들이 와서 큰일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보살들이 또 고생해서 판 짜놓으면 또 태어나서 조용히 수행해요. 환경 좋아졌네 하고 또 와서 수행.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적당하게 숟가락 얹으면서 자기 거 따내면서 야금야금 가는. 우주에서 볼 때는 저것도 중생이지 뭐 하고 그냥. 이런 존재가 되실 겁니까? 지금 중국의 무당산이니 뭐니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심보예요. 세상은 모르겠고 나는 신선이 돼야겠다. 자, 보세요. 인간 중에 얼마나 다양한 인간이 있는데 도판에 그런 사람 없겠어요? 별의별 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다 각자대로. 다 달라요. 거기도 중생계라 똑같아요. 좀 더 깨어있는 중생들의 세계일 뿐이죠. 도를 좀 더 아는 사람들의 세계는 또 거기대로 가관이에요. 별거리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승을 주장하는 거는 우주 공식이 원래 대승하라고 돼 있지 다른 거는 다 사심이 가미된 거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사심 다 떼고 나면 대승밖에 안 남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4대 성인들이 다 대승 주장을 그래도 하신 분들이 4대 성인 소리 듣지 그 소승적인 주장해가지고는 거기 못 끼더라. 인류가 갈 길이 뻔하죠. 그래서 저는 인류가 갈 길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대승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길도 가능은 하다. 왜? 그건 그것대로 또 제약은 있는 길, 제약이 된 길이긴 하지만 아니 중생사에 뭐 별짓도 하는데 그런 짓이라고 없겠어요. 그것도 중생 가는 길이다. 저는 그 길이 있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도 있겠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승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길은 다양하다. 걸음은 다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중생들은 또 꼼수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단학을 지도했는데 그 단학을 이용하겠다는 그 마음은 다 달라요. 이 단학을 가지고 얻어서 뭘 하겠다 이게 다 달라요. 저는 대승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얘기만 해도 대승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저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것도 신선되려면 쌓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삼일신고에도 본성을 통하고 공덕이 완수되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득해락하리라 그런 중승적인 가르침도 있죠. 우리나라 경전에도 있죠. 삼일신고에도. 그것만 그대로 고지고대로만 믿어버리면 중국 신선도가 나와요. 중국 도교가. 근데 우리나라 신선도는 그거는 기본인데 그런데 환웅이 홍익인간 하려고 불어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정신이 있다고요. 홍익인간 정신이. 그거 빠지면 딱 듣고 싶은 그것만 듣습니다. 공부 어느 만큼만 하면 지구 안 온다고? 거기에 포인트를 줘요. 지구 안 올 정도로 큰 공부해서 다시 지구 와서 좋은 일 할 생각보다는 지구 안 올 수 있다고? 거기에서 와 지구 다시 안 온다니까 좋겠다. 진짜 이 지구 안 오는 수행이 그 신선도나 불교에서는 밀교로 닦는 그 열반이라야 지구 안 올 수 있죠. 아라한들이 닦는 열반은 지구 또 태어나야 돼요. 그거는 그 에너지체가 안 닦여 있잖아요. 그럼 그 수행으로는 지구 다시 와야 됩니다. 사실은 방편이에요. 사실은 아라한들은 열반에 든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소리고요. 신선도 열반에 드는 건 아니에요. 좋은 세계 가서 지구에 안 올 수 있을 정도까지 한 것뿐이에요. 이 업을 그 정도로 닦았을 뿐이에요. 그게 중승이고요. 석가모니께서도 그 정도 닦으신 거예요. 역사적 석가모니 가지고 얘기하면. 대승은 그게 아니라 더 닦아서 지구의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주적인 사업을 벌리신 분이에요. 대승보살은요. 우주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온다 안 온다 개념이 없어요. 지구 사업장에도 가야 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에요. 지구에서 버리는 사업, 지구에 버려둔 사업도 있고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보살이고
소승 중승은 되도록인 사업을 안 벌려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잘 지키다 가자는 거예요. 석가모니께서는 대단하신 게 원래 그 정도 중승 정도 닫고 조용히 가요. 진짜로 소승 마인드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벽지불이라 그래요. 조용히 닫고 가버려요. 아라한들보다 레벨이 엄청 높은데 어차피 자기 하나 가려고 닦은 분들이기 때문에 조용히 가버려요. 그러면 영각이니 독각이니 벽지불이니 하는 그 경지가 원래 불교의 중승이죠. 그 경지가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도 경전에 보면 나오죠. 조용히 가려고 하다가 범천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막 교화하라고 꼬시는 장면도 나오고 해서 큰 뜻을 품고 대승적으로 많은 중생들한테 이걸 가르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좀 달라지죠. 그런 의미에서 좀 그 벽지부라고는 다릅니다만 그래도 대승 이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원 대승 이념하고는 달라서 좀 아무튼 그 중간 지점에 존재합니다. 아라한과 대승보살의 중간 지점에 존재하세요. 역사적 석가모니는. 대승불교의 석가모니는 이미 뭐 불지 경지를 말하는 거니까 논외로 하고 그래서 그 이 중간적 존재의 그 역할을 하세요. 그대로 가도 되는데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열반을 가르쳐주고 가신 분, 그런 분. 그러니까 대승적이면서 이념은 소승적인, 행위는 대승적인, 이념까지 대승적이진 않은, 이념까지 대승적이면 오고 감이 이미 없어지죠. 출가니 뭐 열반이니 개념도 없어져 버리죠. 그게 이제 후대 대승 경전에서는 그 경지를 그려버리죠. 그러니까 그거랑은 다른데 또 그런 중승의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 이거 제가 막 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온갖 공부 다 해보고 제 입장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뭐 이런 건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또 기준을 잡으세요. 다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의 그 공부하신 분들도 입장이 서로 다르더라. 저는 그 중에 대승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른 길도 있다. 예. 그래서 다른 길을 혹시 걸으실 거면 제 얘기 듣고 저기서 태식까지 배우신 뒤에 어디 조용한 데 거처를 정하셔서 밤낮으로 태를 배양하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인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경고문에 인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행은 계속 하셔야 돼요. 육바라밀은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육바라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가 에너지 수행도 성공을 합니다. 그냥 해서는 못 해요. 공부 못하는 인연이 와요. 어떻게든 산에 계시면 산에 불이라도 날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실 인연이 와요. 왜? 거기서 계속 그러고 앉아 있어서는 신선도 못 된다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럼 반감 품지 마시고 육바라밀을 계속 하면서 또 어디든 거처를 마련해서 계속 에너지체 배양에 소홀히 하지 않으시면 뭔가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시험 통과가 와요. 그러면 에너지체 배양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길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분들은 그거 하나보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거 하나보다. 견성만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보면 좀 더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에너지 수행까지 하시면 더 좋은데 안타깝지만 그냥 그 생을 그렇게 또 영위하는 걸 목표로 하신 분이니까 아라한이나 확철대오자는 또 그러니까 소승 단계의 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중승에서도 또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중승에서 혼자만 갈 사람도 있고 중승에서 남 가르쳐주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대승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가르침이고 대승은 그냥 우주에 나가건 지구에 있건 어디 가든 그냥 육바라밀만 하고 다니겠다는 분 에너지 수행에서 이제 그런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공부했더니 진로가 지금 여기 학당이랑 나랑 노선이 다르네 막 이런 거 아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승보살 입장에서 신선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팁을 드려야죠. 신선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너무 세상에 엎짓지 마시고
말 줄여야 돼요. 신선되실 거면 말 줄이고 생각 줄이고 먹는 거 줄이고 오로지 신선. 대신에 좋은 건 드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전기를 자꾸 몸에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해요. 안 드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드시되 덜 먹고 덜 생각하면 에너지 덜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배양해 나가면 뭔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 길도 있어요. 친절하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 루트를 제가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가는 길은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같이 동행은 못 해드려도 어느 길로 가야 된다. 그 길 가다 사이비 만나지 마시라. 뭔가 신선하자고 하면서 이상하게 여자를 너무 밝힌다던가 뭔가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자꾸 돈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분들은 가짜죠. 뭐든지 그 분야에 진짜 덕후가 있어요. 그 덕후들을 따라가시면 그 길을 갑니다. 제가 오늘 2장도 못했네요. 오객이 뭔지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요. 제가 2장부터 해서 원불교 수심정경까지 딱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그 또 이어서 하죠. 이 정보 잃어버리기 전에 하셔야 되니까 그 빠른 시간 내에 또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